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시중은행들도 발빠르게 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은행권 수신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다음 주 예적금 상품의 수신금리를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나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수신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고객들의 여론을 고려해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정확한 금리 인하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농협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곧장 뒤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